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왼쪽 턱 밑에 주먹만한 혹이 달려있어서 사람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깊은 산 속에 약초를 캐러 갔어요. 근데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지 뭐예요. 이를 어쩌나,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었으니. 할아버지는 쩔쩔매고 있는데 이상한 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 여보세요, 주인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빈집이었어요. 아마 도깨비 집인가 봐요. 옳지, 여기서 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집에 가야지. 할아버지는 거기서 자기로 하고 두루누웠지만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고 심심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겠어요? 어떡해요? 똥똥똥 도깨비!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덜덜 떨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할아버지 노래 참 잘한다, 그지? 그러게, 저 턱에 달린 주머니가 노래 주머니인가 봐? 정말 노래 주머니가 있구나. 할아버지, 그 노래 주머니 우리한테 파세요. 이 방망이하고 바꾸어요. 안 돼요, 안 돼. 이 홈을 떼면 피가 나요. 피가 나면 아파서 뗄 수 없어요. 안 돼, 안 돼. 염려 마세요. 아프지 않게 떼어갈 테니. 자, 피도 안 나게, 아프지도 않게 혹을 뗍니다. 수리수리, 도깨비 수리, 얍! 어? 혹이 떨어졌네? 도깨비들은 감쪽같이 혹을 떼가고 방망이를 하나 던져주고는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이튿날 날이 밝자 방망이를 가지고 집에 와서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지 뭐예요. 한편 이웃 마을에도 혹부리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욕심쟁이야. 이 소문을 듣고는 나도 가서 혹을 떼고 방망이를 놔둬야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그날 밤 도깨비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밤중이 되었는데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오더니 아 시끄러 시끄러, 무슨 노래가 그래요, 그만해 그만.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어, 도깨비님들 얼른 이 혹대에 가고 방망이 하나 줘요. 뭐라고요? 혹을 떼러 왔어요? 또 속을 줄 알고 어저께 떼어놓은 혹까지 붙여줄 테니 가져가시오. 혹부터라, 얍!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 턱에 혹을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쩌나. 혹이 두 개가 되었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엉엉 울면서 산을 내려왔대요. 재밌었어요? 네.